틀렸네. 이게 진영인건데 오늘? 아, 이게 진영이 아, 아니 대칠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. 이게 진영의 실체입니다. 왜요? 맞아야 돼.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. 들어오고 있다. 저의 첫 상호 끝냈습니다. 이야. 진짜 오랜만에 KBS에 왔네요. KBS 구경방송. 한국방송 비슷한 또 하나 아니야? 구경방송 뭐라고? 무슨 방송이었나요? 아무튼 저희가 컴백을 했습니다. 이 대기실도 정말 오랜만이에요. 맞아요. 3년 그거 했다 왔었죠. 언제가 왔냐? 그때 그 신동현 형님이랑 연말. 아, 근데 그 여기 안 있었잖아. 여기 안 있었나? 응. 우리 저기 있었잖아. 저기 분장실. 그때 아무튼 여기 한번 왔었어. 아, 그래? 그 연말 쇼 한번 했을 때. 이제 신동현 선배가 여기 있었고. 네, BTS 쇼 했을 때. 우리가 저 건너편 썼었던 거. 맞아. 야, 온 다음에 하나 있지 않았나? 그 라고는 안 했잖아요. 다이너마이트 라고는 안 했죠. 오늘 되게 열심히 안 살았구나. 형 했어요 혼자 막 봐서. 우리 라고 한 번 마음을 함께 했지. 안 했어. 라고는 오다 왜 한 거 같지? 아 그래. 그게 엄청 많이 보여줘. 온라인 코스였어. 라이건 에고 여러분 다 당구상에서도 따라 불러주세요. 반만에 한국에서 함성 들리니까 좀 기분이. 너무 좋아. 이런 거지 잘. 가까우니까 마이크에 이게 다 타고 들어오니까 막. 와 성진이 잘생겼다. 와 재영 축장 잘 친다. 춤을 안 췄는데요. 이형 진짜 말을.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노는 적이 없어. 아 약간 살맛이 났어요. 그쵸 맞아. 아 우리도 되나 진짜. 놀란. 아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. 그걸로 좋았어요. 지금 뭐라 하냐? 썸네일로 좋았습니다. 아 이거는 나와봐요. 딱 이것만 공짜로 찐다고 나와봐요. 나와봐요. 아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가까이서 뭔가. 되게 하면은 좀 소수의 인원으로 하면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수줍. 차라리 5만 명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가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빨간 벽지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봤던 아미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아미분들 새로 절반 이상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본 느낌으로 했죠. 저희도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. 우리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지금 아는 분들이 대단하세요. 아, 그렇네요. 보신 분들이 많아서 못 봤잖아요.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. 뮤직뱅크가 굉장히 떨렸고 뜨거웠고 수줍했다. 2년 반 전이랑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. 여기 진짜 대기실 우리만 똑같았어.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은 까먹는 것 같아요 사람이.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은데. 너무 좋았어. 뮤지 뱅. 전화 안 받았죠. 조금만 기다려. 아니 나쁜 놈이네. 솔직히 조금만은 못 참지. 조금만 했죠. 저는 다른 방송국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. 아니 연예인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만 바로 기다려 튀어나와요. 조금 아이돌들은 해줘. 그래서 아미 여러분 어떠셨어요? 뭐라고요? 아미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? 그 방송에도 다 나오죠. 오신 한 3,400분은 여기 계실 때. 오신 3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30만 명. 아이분들 많네. 괴리가 크네요. 30만 명. 그냥 만명이 여러분 일주일만 버텨주세요.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. 우리 앨범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아 그죠 맞다. 뮤비도 나왔고. 와 근데 나 뮤비 보니까 약간 뭉클하더라. 그래. 우리의 역사가 담긴. 자 그래서 역사가 순차적으로 오늘 그 데뷔분들. 데뷔 뮤비부터 쫙 봤어요. 나 1년에 한 번씩 해. 아 그래? 너무들입니다. 나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가끔 쳐볼 수 있어. 감정적이고 우울한 날 그럴 때가 있어 나는. 아니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우리 노래도 많이 듣는단 말이야. 이해 못하는. 엄청 그 아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위로가 되는구나. 근데 진짜 제 친구들 진짜 일반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저한테 아 니네 노래 약간 진한 게 있대요. 네 진짜로. 진한 게 있네. 찐하네! 근데 그 찐만 못 알아들어. 오늘 관심 많이 받네.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. 되게 신경 쓰이네 오늘. 죄송합니다. 자제할게요.
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네.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분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형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. 뭐지? 대형 콘텐츠? 네, 그런 거 없나? 아, 그거 있나? 벌써 나온 거 뭐 했나? 그거? 아, 저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해. 뭔지 모르겠는데 뭐요? 아니, 얘 불안해. 이렇게 한 번 남았어? 아니, 나왔어. 말해? 안 나왔어, 안 나왔대. 아니, 나왔어. 안 나왔대. 야, 아니, 진짜 고개를 한 다음 고개를 한 다음 저쪽 보고 한 다음 저쪽 보고 한 다음 나왔어. 아니, 한 다음 나왔어. 아니, 한 다음 나왔어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안 나왔대, 안 나왔대. 안 나왔대. 한 다음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태화. 어, 그래? 아니야, 태화! 어, 아니, 근데 잠깐만. 아니, 잠깐만, 나 마지막에. 아니, 하지 말라고. 얼마 안 나갔는데 안 나갔어? 내가 알기로는 나간 건 안 됐어. 안 나갔어. 아니야, 나왔어. 나왔잖아요! 일단 일종의 나왔다, 이거. 놀란 생겨. 죄송합니다, 제가 탭댄스를 좀 쉬었어요. 괜찮아서. 나는 뭔데, 뭔 얘기하는 건데? 아, 몇 시? 아, 속 시원해. 아, 속 시원해.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? 아니. 아니, 일정 끝부터 나온 거 아니야? 아니, 일정이 그래, 맞아.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, 그래. 어느 날에 이게 뜨고. 이건 강조 아니에요?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거는 귀여운 게 아니야? 이건 롯데월드 그거 아니야? 띠? 머리띠? 이거 회식 맞아, 회식 맞아. 회식 나와. 그래, 아, 맞았으니까. 그거, 야, 나 봤어, 표에. 아, 심장 떨어져. 내가 이렇게 회사 얘기가 되게 잘 안다. 아니, 나도 나간 줄 알고 얘기한 거지. 여러분, 기대. 기대 많이. 이게 뭐, 습관인가? 기대할 그건가? 어, 기대. 이걸 근데. 만약 안 나갔어도 우리가 공개하면 돼. 어쨌든 공개가 되면 어, 그거, 앞으로 할 일은 많을 거예요. 그죠? 그럼 나갈 수 있대요? 다른 건 나와야지. 공개될 수 있는데? 근데 아무튼 다 논하야지. 근데 아무튼 그게 나가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거야. 각자 그게 한 번씩 키워. 그래, 아,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. 아, 맞죠. 그거 결국에 잘린다 하더라고요. 아, 그건 솔직히 못 나가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뭐였지? 나 좀 더 다시 들어봐요. 아, 네. 아무튼 진짜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. 다 쳐놓고 다 잠시만.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. 뭐라고? 회식 그만 이야기 하고 아미분들이 그거를 생각해. 자, 아무튼 뭐 자 오늘 앨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앨범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니 뭐 보니까 그 데모 버전들이랑 이런 것 아 데모 버전 사랑 아니 참 어렵다. 아 그거 뭐야? 애매한 사이인데. 아니 그 아니 쭉 뜨는데 아 아니 음탄수단 데모 버전 뭐야? 뭐야 대체? 김남준이 준이 남극. 너무 술먹고 됐잖아. 이거 이 정도는 아니야. 아무튼 아니 바로 데뷔 때부터 이 정도는 아니야. 제가 들어보려는 정신 정국이 말했으니까 아무튼 나 맞다? 그거 진짜 풀려고 그런 건가? 원래는 안 풀려서 아 그래 나 그거 알지? 뭔데? 뭐야? 아, 아까 이상한 거야? 그래.